여기는 어디? 생방송 뮤직뱅! 저희가 리슨업을 통해 발매한 노래 에어플레인 모드 좋은 기회로 뮤직뱅크에서 무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데일리들 앞에서 음악방송을 하는 거라 지금 사실 너무 긴장돼요. 아침부터 저희 오는 차 안에서부터 너무 긴장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저희 잘 해오겠습니다. 저희가 또 리슨업에서 2등을 차지했잖아요. 모두 모두 좋은 거 써주신 데뷔 프로듀서님과 우리 데일리분들과 모든 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따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의 의상 포인트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음 리슨업에서 공개됐던 무대에서는 이 청이랑 핑크 포인트로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맞췄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청에 화이트 포인트로 갔습니다. 이렇게 이 끈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의상은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가 있지만 얼굴에 굉장히 큼지막한 하트를 했습니다. 우리 데일리들이랑 공방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신나는 마음을 담아서 출시해봤습니다. 저희가 어제 응원법을 이렇게 살짝 짜봤거든요. 그 후렴 부분만 음성으로 녹음을 해봤는데 벅찰 것 같아요. 짜릿할 것 같아요.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응원법도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좋은 무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웃음이 터질까봐 살짝 걱정되긴 해요. 너무... 저도요. 저 데일리보드랑 카메라 보고 어떡하나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그럼 만약에 앞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찍었어. 그럼 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카메라도 보고 카메라를 데일리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가득 담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 공방 끝! 응원법 다 들었어요. 고마워. 제대로 얘기 못한 거 너무 아쉬워요. 저희 리허설 때 중간부터 데일리분들 들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들어보자마자 계속 응원해주시고 데일리분들이 아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내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팬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저희 응원법을 엄청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힘이 나고 정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바로 고백! 에어플레인 모드 인트로에 저희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안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깨는 약간 그런 시안이었는데 연습실에 이제 침대가 없다 보니까 어떡할까 해서 의자 두 개를 붙여가지고 자는 척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그 찍을 때? 네, 찍을 때.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앉아있다가 이렇게 놀란 척 연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저는 찍는 과정을 봤는데 완성본은 무대에서 직접 봤잖아요. 근데 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너무 놀랬고요.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한 명씩 그걸 땄어야 됐어가지고 이렇게 셀프캠을 들고 하고 수빈 언니만 따로 한 시간 정도 더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옷도 바꿔야 되기도 하고 타이밍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짧은 그 초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보이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이번 뮤직뱅크에서도 브이셋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데일리와 함께한 줄리클의 첫 음악방송이 끝났습니다. 진짜 재밌고 너무 힘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음악방송에서는 데일리를 또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응원법도 힘차게 외쳐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고마운 마음을 데일리 고마워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네. 좋아요. 데일리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다시 다시 만나요. Special 무대니까 스페셜하게 양갈래를 해볼까 고민이 됐어요.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막 만져서 묶었는데
제가 방금 너무 잘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리허설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니의 셀프 양말. 아, 전에 수고도 엄청 봐봤죠.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다녔던 것 같고, 숙소를 간 줄 어떻게 다들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데려갔어요 했는데, 또 역시 데일리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놀고 와가지고는 친구들, 전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또 어떻게 알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가 요즘에 코팅이 있는데요. 네이클로버 이렇게 하나 찾아가지고 코팅해서 하는 그런 포토카드 같은 게 유행이더라고요. 투명 포토카드? 그게 다 있는데 제가 요즘에 좀 해먹이 필요해가지고 그 포토카드도 들고 다니고 꼬치에도 이렇게 네이클로버를 해놨는데요. 사실 네이클로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나만 했을 때? 데일리만 했을 때예요. 됐어. 끝! 역시 능숙한 데뷔 3년차 아이돌 눈으로 눈으로 이제 끝! 지금 저희가 엔딩을 뭐 할지 의논도 하고 있는데요. 뭐 하지? 뭐 할까요? 이런 손동작도 있고 아니면 약간 감성 있는 거 있어요. 감성도 이거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아마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아마 저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봐봐. Keep on baby. 이게 나예요 아니면 이게 나예요 아니면 이게 나예요. 첫 번째 쉿! 아, 이렇게 하겠다. 괜찮죠? 나 이거 떨려서 올라가면 까먹는 거예요. 태원아, 넌 프로야. 할 수 있다. 그치? 할 수 있지? 나도 아까. 진짜 에어플레이 모드 끝. 안녕.